9월, 10월이 이제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이제 날씨도 시원해지고 9월 달 되면 이때까지 힘드셨지만 9월, 10월만 잘 참으시고 열심히 하셔서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판을 잘못하면 마지막 두 달을 잘못 보내면 1년 동안 공부한 거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데 마지막 9월, 10월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할 시간은 마지막 시험 보기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혼자 하면 되고요. 공자님께서도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고 했습니다. 너무 혼자 오래 있으면 리듬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입니다. 협회에 대해서도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1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 발기인이 있어야 되고요. 창립총회 의결은 600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광역시밋도에서 20명 이상이죠. 이 20명하고 숫자 비교를 해야 될게5 빼기 2는 3이라고 했습니다. 5 빼기 2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이잖아요. 여기 30명하고 협회 창립총회 20명, 이런 숫자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된다. 지금은 자꾸 틀려보고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제가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수 있다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의 근연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됩니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예, 우리 암기 프린터 12번,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협회, 가로하고 지부, 지회 감독, 누구라고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부, 지회 지도 감독도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2번에 까만 별표, 두 번째 까만 별표 동그라미 2번 찾았죠? 21번에 2번이고요. 22번 포상금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입니다. 신고는 수사기관이나 등록관청 해도 되지만 포상금은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됩니다. 맞고요. 2번은 무죄 판결도 포상금 지급합니다. 무죄 판결, 판사가 무죄 판결해도 공소 제기만 되면 재판에 회부만 되면 포상금 지급하지요. 그 다음에 2번, 3번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건 50만 원이 아니라 50%입니다. 그럼 최대 25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죠? 비교해서 제가 프린트 내드렸고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암기 프린트는 28번에 있습니다. 28번. 5번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분입니다. 균등 배분. 균분. 22번에 1번이고요. 23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폐업전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은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 법제 40조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에 있습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자, 그래서 23번이 1번이고요. 24번은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2 이상의 사무소, 이중 사무소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이기 때문에 우리 프린터 지금 17번에 보면 임의적 취소가 있고요. 16번에 절대적 취소가 있습니다. 16번 절대적 취소는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고 17번 임의적 취소는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프린트 보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24번의 답 4번입니다. 25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암기사항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22번에 있습니다. 22번. 22번에 보면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다 대가리 동그라미 해놨죠. 여러분들이 무슨 대가리인지 찾는지 시간 걸리니까 제가 미리 동그라미 해놨으니까 대가리 보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의 답이 2번입니다. 이중사무소 디귿에 거짓 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는 전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자, 25번에 2번이고 26번은 틀린 것은 답 1번 60일이 아니고 30일. 우리 30일이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지났죠. 35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친 이유는 올해 신설됐다. 35번에 동그라미 3번 여러분들도 밑줄 같이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고 제가 밑줄은 이미 지났으니까 형광펜으로 형광펜 좀 가져다니세요. 색칠 좀 하세요. 너무 벌겋게 눈이 아파서 못 사용 못하면 다시 프린트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밑줄 쳐놓으세요. 너무 깨끗하면 남을 것 같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감평 시험에도 출제됐다고 올해 이게 30일인데 감평에 60일로 X로 출제됐어요.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이고 시험 다 쳤습니다. 지금 의사 시험도 연기 안 한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인터넷에 연기될 건데 좀 이따 공부하겠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또 나중에 핑계 되겠죠. 연기될 줄 알고 안 해가지고 떨어졌다. 핑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돼. 이제 남은 기간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이제는. 자, 26번 1번이 답이고 2번. 거래 당사자가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1인이 제출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제출은 누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옛날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시행규칙 조문에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찾아보라고요. 없어졌다고요. 1인이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제출은 옛날에 1인이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에게 지금 신고하러 매수인 매도인하고 같이 왔는데 둘이 왔는데 들키면 큰일 납니까? 적발되면 한 명 숨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단독으로 제출해야 된다 돼 있습니까? 저는 무소가 지금 20가지 있는데 그럼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출은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혼자서 제출해도 되고 둘 다 같이 가도 상관이 없다고요. 규정이 옛날에 시행규칙에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누가 제출하든 상관없다. 제출 누가 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는 1인이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 삭제됐습니다.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이게 2017년도에 삭제됐다고요. 그 2번에 밑에 부분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외에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첨부하러 가야 되니까 이건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신고만 됩니다. 4번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를 거부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즉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든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든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6번에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7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이 답이고 1번은 투기과일지구에만 만자 틀렸습니다. 조정대상지역도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프린트 13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13번 받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은 투기과일지구의 투기지역, 투기지역 X, 투기지역이 아니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정정신청서라는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신고 필증의 정정상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4번은 갑, 을이 거래 신고한 후 갑, 병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15번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중에서 거기에 동그라미 3번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일부를 추가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 문제는 추가됐잖아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갑을 갑을이 갑병으로 바뀌었잖아요. 을이 병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안 된다고요. 갑을 두 명에서 갑으로만 변경신고는 가능하다고요. 줄어드는 것만 늘어나는 건 안 된다 했죠.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4번 들렸고 5번이 답이고요. 2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60일이 아니고 매매계약은 특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매매는 특례 아니라고 했죠. 매매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습니다.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2번은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도 계약 이외의 원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지금 27번에 보면 맨 밑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다. 6월 이내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군문자야. 암기 프린트 27번 찾았습니까? 군문자야. 네 군데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 안 하면 계약 이외의 원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27번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에 4번 29번 2번이 답인데요. 예, 사업자 등록증 실무교육 수료증 협회 거래정보망 가입 확인서는 게시할 서류가 아니다. 게시해야 될 거 네 가지 몇 등 했는지 등수보호자 이때 등은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관계사가 있을 경우 소속관계사 자격증입니다. 니은은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10일 이내죠. 그 다음에 디귿의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리얼 맞습니다. 리얼 교육제도는 우리 프린트 53번에 5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9번에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30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시도이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4년이 아니라 농업, 임업, 축산업, 주거용, 대체 토지 취득, 복리시설, 편의시설 2년이죠. 우리 프린트 32번에 보면 맨 밑에 있죠. 32번. 이 프린트에 없는 문제가 없죠. 32번. 무슨 프린트라고 그래서 이게 이름이 마법의 프린터
32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에 있잖아요. 어묵이가 안 나와 있죠. 다 찾아보라고 문제 풀면서 이게 만약에 이 두 장에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장 안에 다 들어있어야 중요한 문제라고요. 자, 그래서 4번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선매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선매는 살 사람이 먼저 사는 게 선매예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먼저 사겠다고 하는 게 선매죠. 그래서 틀렸고 5번이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인데 그냥 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매끄럽지는 않죠. 표현이 취소,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취소됐는데 계속 허가 취소된 경우,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이 답이고요. 3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등기되지 않는 것은 권리관계가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에 기재됩니다.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2번 금필 용적률은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3번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사항, 기본 사항란에 기재합니다. 기본 확인사항란에 3번이 맞습니다. 우리 요약집에 보면 149페이지에 보면 이거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하는 거 있고요. 해마다 출제되다가 작년에만 출제 안 됐었습니다. 4번 취득 관련 조세는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5번 환경조건은 일소진입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이 환경조건이고요.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입지조건이죠. 그래서 31번의 답 3번이고요. 32번은 기본 확인사항 기재해야 될 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 살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경비실은 어린이한테 안 물어봐도 뭐 아파트 가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경비실 어디에요? 물어보면 되죠. 벽면 및 도배는 그 집에 안 들어가면 주인한테 안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 디귿 비선호시설 반경 1km 이내에 뭐 화장장, 장례식장, 쓰레기 소각장 있는지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잖아요. 기본 확인사항.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특수지역권 이런 거는 등기 안 된 임차권 이런 거는 실제 권리관계죠.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답 2번입니다. 33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입니다. 분묘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외에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1번이 맞고요. 33번에 1번이 맞고 2번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묘 설치자는 사용계 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취득합니다. 틀렸고 3번은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토지에 대해서 자주 점유가 추정되는 게 아니라 타주 점유입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부분이면 사성이나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안 됩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고 이미 설치된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5번 사설 묘지의 존속기간은 15년이 아니라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33번에 1번, 3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가입돼 있어야 된다. 예, 개업공개사는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법인도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회원가입 안 해도 됩니다. 의뢰인은. 2번은 회원가입 안 해도 됩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은 별도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전자계약 체결하면 무료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의를 하려고 전자계약서를 두 번 작성해봤습니다. 매매 한번 작성해보고요. 임대차를 한번 작성해봤는데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니까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임차인한테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24시간 안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해서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1시간 지나니까 확정일자 부여됐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보니까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고 동주민센터 스탬프 도장이 이렇게 찍혀져 있더라고요. 뭐 무슨 동주민센터 동장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파란 스탬프 도장이 찍혀 있고요. 그 위에 또 이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타임 스탬프라는 게 찍힙니다. 타임 스탬프. 영어로는 타임 스탬프.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 하면 시점 확인 필. 시점 확인 필이라는 도장이 이렇게 노란,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데 이게 시점 확인 필이 확인이 되면 이게 물음표가 노란, 물음표가 표시되는데 시점 확인 1, 이게 시점 확인 2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마크가 되는 거는 계약 성립된 시점입니다. 전자서명까지 완료하고 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뜹니다. 몇 초에 계약이 완성됐다고 시점 확인 필 1이 뜹니다. 그럼 2는 안 뜨고 있다가 만약 확정일, 임대차 계약이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여기 시점 확인 2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확정일자 부여됐다고 뜹니다. 만약 매매 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완료됐다는 시점이 여기 표시되어 신고가 완료됐다고. 그럼 신고가 완료됐다고 하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고 필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점 확인 1, 2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주택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주거 연금축물은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시점 확인 2가 없어요. 비주거용건축물은 그 비주거용건축물은 뭐 주택으로 쓰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정일자 받아봐야 소용없잖아요. 우선 면제 받는 것도 아니니까.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거, 토지는 확정일자 받아봐야 우선 면제 못 받죠. 토지는 그런 경우 시점 확인 이가 없어요. 저는 전자계약서를 이제 두 번 작성해 보니까 진짜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가장 큰 장점이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대출금리 할인해주고요. 법무사 등기 신청 대행 보수가 30% 할인됩니다. 그게 가장 커요. 경제적으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은 계약서가 생성된 후 전자서명 전까지 언제든지 계약서 수정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고 나면 수정은 안 됩니다. 그럼 수정이 안 되면 해제 신고하고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전자서명까지 완료되고 나면. 5번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차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개업공개사만 공인인증서 발급받을 수 있고 회원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는 회원가입도 안 되고 전자계약서 작성도 불가능해요. 이게 적법한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중개하는 경우만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요.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5번 옳은 것은 했는데 판례는 명신탁약증에 의한 거래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즉 103조 반사회질서적 행위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등기 이전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예, 아닙니다.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도 아니다. 그러므로 돌려받을 수 있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민법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뭐가 있었냐면 갑과을이 있었는데 이 친구였어요. 친구인데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농지였어요. 농지. 옛날에는 이게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금은 시구 읍면장한테 그냥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농지 관리위원 두 명 확인을 받아야 됐어요. 마을에 뭐 새마을 지도자나 뭐 4H 옛날 4H도 있었죠. 옛날에 4H 회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새마을 지도자 이장 이런 사람들 두 명 이 농지관리위원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확인을 받아야 돼. 농사 짓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냥
농지관리위원 확인해달라면 안 해줘요. 이사해가지고 농사 짓는 걸 확인하고 해주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분들 또 이사가자마자 바로 안 해줘요. 뭐 사주고 맨날 밥 사주고 돈이라도 좀 주고 해야 해주고 그랬다고요. 농지관리위원 확인을. 4H 몰라요. 이거 옛날에 있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새마을운동할 때는 옛날에 뭐 새벽정기훈련 해가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방송하고 우리가 잠도 못 잤어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일하라고. 1970년대 안 태어나서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은. 1970년도부터 경제개혁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게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서 지금 4950년 동안 바뀐 것보다 최근에 50년 바뀐 게 더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태어난 집은 신석기 시대 집이나 비슷했어요. 초가집에 수돗물도 안 나고 전기불도 없고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그냥 그래서 그 뭐라고 하지 그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거기 새알 내먹고 이런 게 있어요. 새 꽁 잡아먹고 끙 그 왜냐면 새집 같은 거 짓고 이렇게 했다고. 무슨 그러니까 신석기 때하고 비슷했다고요. 자 어쨌든 그것은 갑이 농지를 취득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친구 명의로 샀다고요. 친구 명의로 샀는데 이게 둘 다 죽었어 친구는. 그러면 이게 상속인들이 갑의 상속인이 A고 을의 상속인이 B인데 갑의 상속인 A가 소유권 넘겨달라 진정명의 회복 등기 신청. 이거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그러니나 물권 면동 무효다. 그러므로 돌려달라고 했어요.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B의 변호사가 이거는 민법 103조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된다. 민법 103조는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지급한 돈은 불법 원인급이다. 그러므로 이미 지급했다면 돌려줄 필요 없다. 도밥 자금 이런 거 못 돌려봤잖아요. 이미 줬으면. 근데 이거는 103조 위반도 아니고 불법 원인급여도 아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돌려줘야 된다. 결론은.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여 등기한 경우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귀속된다. 예, 틀렸죠. 등기는 무효입니다.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한테 귀속돼요? 소유권은 매도인. 예, 매도인에게 귀속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수탁자 계약명신탁이고요. 매도인이 선인 경우 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는 유효하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인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등기형 명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계약명신탁이나 3자 간 명의신탁은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 2자 간 명의신탁만 횡령죄 성립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따라서 35번의 답 3번 36번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에 이용되는 토지는 임야입니다. 농지법 제2조 용어정의에 보면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죠. 전답 가수원은 지목이 전답 가수원은 무조건 농지입니다.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전답 가수원이 아니라도 실제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땅이면 지목이 되라도 농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무상은 만약에 예를 들면 집터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이게 집 사람 안 살고 3년 이상 배추 심어놓으면 농지입니다.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전용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하려면 농지 보전 부담금을 30% 내야 돼요. 공시지가 30%.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농지인지 아닌지가 농지라고요. 근데 아까 임야로서 토지 형질 변경을 안 하고 단연성 식물을 재배해도 이거는 임야라고 했죠. 자, 전답 가수는 농지입니다. 목장용지는 농지법상 농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농지입니다. 이게 또 목장용지가. 지방세법에서 목장용지 취득하면 농지에 대한 세금 낸다고요. 목장용지도. 그렇죠. 법마다 달라요. 지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지금 머리 아픈 게 정상이에요. 10월 31일 날 가슴 벅찬 예를 느끼려면 지금 고통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36번에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인데 단연생 식물재배지는 5년이죠. 임차인이 작물재배사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도 5년입니다. 그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있나요? 이게 5년, 3년 농지. 5년에 없나요? 5년. 5년에 12번에 있죠? 단연생, 41번에 12번, 단연생 식물재배지 농지 임대차 기간은 5년이라고 되어 있죠? 3년에는 없나요? 3년에 16번, 46번에 16번, 농지 임대차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단연생 식물재배지는 5년이라고 예외적으로. 그 46번에 16번 뒤에 이런 거 예외를 적기가 힘들잖아요. 칸이 없으니까. 그래서 따로 41번에 12번에 만들어놨죠. 최단기 존속기간 원칙 3년, 예외에 단연생 식물 재배지는 5년이라고. 비닐하우스나 작물재배사 이런 걸 설치한 경우. 인삼밭 이런 것도 단연생 식물이잖아요. 인삼 5년건 6년건 그런 거는 최단기 존속기간 5년이라고요. 6년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건 사기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6년 심어놓으면 다 썩어버린대요. 5년 되면 다 뽑는다고요. 그래서 꺼내놓고 그냥 6년근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인삼을 지어보진 않았는데.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주말 체험용 농, 학교가 실습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 경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받아야 되고 단 농업 경영계에서 제출은 안 하고요. 그러면 2일 이내 발급해 주죠. 그러나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안 받죠. 전용 협의, 전용 신고, 전용 허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되고요. 4번 합병, 분할 이런 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거 자기가 취득한 거잖아요. 합병되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분할도 마찬가지고요. 분필하는 경우도. 자, 그 다음에 5번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기간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농지 취득 가격의 20%죠. 제가 이행강제금 최단기 존속기간 비교 정리하는 거 내드렸어. 프린터 이행강제금 5개 비교해야 되죠. 건축법, 농지법,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계 관한 법률 5개 내드렸다고요. 프린터 36번에 1번이 답입니다. 37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이네요. 전입세대 중 가장 먼저 전입한 사람의 전입일이 대항력의 기준일이며 또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된다. 맞고요. 다음에 니언 수분양자. 수분양자는 여러 명이 아니고 받을 숫자예요.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이 분양계약 해제된 경우라면 분양자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이고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수분양자하고 피분양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니언은 기역니언 다 맞습니다. 니언. 니언이 뭐냐 하면 이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을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예를 들면 이 을하고 A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돼서 소유자가 갑으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면 A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안 나가고 살 수 있고 나중에 다 살고 나갈 때 갑한테 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이 해제되었을 때는 원상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원상회복할 때 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줄 때 이 보증금만큼 빼고 돌려주겠죠. 나중에 보증금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역, 니언 맞습니다. 디귿은 가압류 후에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한다 했는데, 가압류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배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압류권자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물권이 있다면 후순위 물권하고 가압류권자하고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물권은 아니지만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물권하고 똑같죠. 그래서 가압류하고 후순위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순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얼은 확정일자가 없다면 소액임차인이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 요구해도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다 했는데, 최우선 면제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고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 요건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적용 금액을 초과한다고 해도 대항력 이런 거는 적용이 적용된다. 이 초과한다 말은 뭐예요? 지금 서울에서 9억, 서울에서 9억 6억 9천, 과밀역 재권역,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걸 말하는 거죠? 6954 암기하면 되겠죠. 6954.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제가 6개가 있다고 했어요. 영덕대계, 표준대계를 먹으라고 권했다. 표준권리금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금리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하는 거, 이거는 해지할 수 있는 거는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 말이죠. 우선 면제는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만 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 최단기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증액 청구 5%밖에 안 된다. 이거 다 적용이 안 된다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6개만 적용된다. 그래서 38번에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3번은 영업용 건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4번 상가금으로 임차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주택이든 상가든 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죠. 우리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8번 9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8번 9번 최우선 면제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56번에 2분의 1에 8번 9번에 있죠.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이고요. 5번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 건물이 경매되면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했는데, 우선 면제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우선 면제. 우선 면제는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는 거고요. 최우선 면제는 소액 임차인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 면제받는 것을 최우선 면제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최라는 말은 최우선 면제할 때 최는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그래서 최라는 말이 안 나오고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예요.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라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 경매 틀린 것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권리는 소멸하죠.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은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1번 맞고요. 2번은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그 10분의 1, 10%나 10분의 1이나 같은 말이죠. 법 조문에는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격, 자기가 쓰는 금액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 10분의 1, 이게 경매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3번은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넘는 때에만. 넘는 때에만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1억 2천만 1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넘는 때에만, 초과하는 경우에만, 민사집행법 114조 2항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114조 2항. 우리 문제처럼 3번처럼 이렇게 어렵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넘는 건지 초과인지 이상인지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좀 더 한번 틀리봄으로써 충격받고 법조문 확인해보라는 의미입니다. 명백하게 3번 잘 몰라도 2번이 명백하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번 틀렸으면 2번 답해야지 굳이 3번 가서 답할 필요는 없다고요. 헷갈리면 그냥 그때 느낌으로 바로 답 마킹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려고 했다가 비워놓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 밀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번 풀면 1번 바로바로 답 체크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기 싫으면 최소한 40문제 풀면 답 체크해놓고 그 다음 과목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80문제 한 번에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할 수 있어요. 아마 그 계속 말하진 않는데 어떤 감독관이 물어봤대. 수험생들한테 시간 계속 남은 시간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예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나 봐요. 그 응시생들이 그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감독관이 30분 남았습니다 25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수험생이 소리 지르고 그만해 하고 소리 지르고 나가버렸대요. 떨어졌어요. 나가면 자기만 흥분하면 자기만 떨어지죠.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시험 보는데 막 감독관 앞에서 신문 볼 수도 있고 뭐 지 혼자 딴소리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신경 안 쓰고 해야 돼요. 그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된다고요. 옆에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욕하는 사람도 있어. 어느 놈이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어느 놈 시키냐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계속 다리 떨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요. 참아야 돼. 그래도 싸움하면 흥분하면 나만 손해예요. 흥분해버리면 페이스 잃어버리면 점수 안 나와요. 잘. 부부싸움 해도 흥분한 사람만 손해잖아요. 맨날 가만히 그냥 저는 입 딱 닫고 있어. 말 끝날 때까지 말 안 해요. 그냥 들어. 그럼 같이 흥분하면 칼부림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명이라도 가만히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최저가격의 10%가 아니라 항고보증금은 매각가격의 10%입니다. 우리 암기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3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 3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세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취득한다.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잔금을 다 내는 순간 민법 187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9번의 답 2번이고요. 40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옳은 것인데 1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이 하죠. 법원행정처장 X고요. 그 다음에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면 법인은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대표자만 받습니다. 우리 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개 비교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정 설정 금액은 동일합니다. 우리 프린트 52번에 보정 설정 금액이 밑에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별표 밑에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가로하고 매수 신청 대리 동 같을 동자입니다. 한자 52번에
까만 별표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법인은 2억 원 이상 가로하고 매수 신청 대리 동은 다 같아요. 법인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전부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동일하지 않다의 X 4번 소속공개사가 개업공개사를 대리하여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없다. 못합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는 할 수 있지만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공개사나 임원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5번 실비는 5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아까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17번에 있죠. 52번에 동그라미 17번 30만 원입니다. 따라서 40번에 답 4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특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시험도 못 볼 가능성이 많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